엄마, 왜 수술 날짜를 안 잡았어? 내가 수술비 보내드렸잖아. 수술비를 보냈어? 안 어? 들어왔던데? 응? 뭐? 미호가 안 보내줬어? 오 마이 갓, 뭐야? 너무 싫다. 왜? 엄마 수술비 왜안 보냈어? 내가 비상적금 깨서라도 보내라고 했잖아. 아, 그거 다음 달에 보내려고 했지. 왜? 아니, 엄마가 차를 뽑았는데 잔금이 좀 부족하대서 급하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어. 와, 이건 최악이다. 아니면 계약 취소된다고 해서 돈은 금방 채워 넣을게. 지금 장모님 차는 급하고 우리 엄마 수술은 안 급해? 아니, 들어보니까 어머님 상태가 엄청 심각한 건 아니던데? 괜찮다고 하셔서 수술 좀 미뤄줘도 되나 보다 했지.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수술비잖아. 어떻게 수술비를 미룰 수가 있어?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준 통장, 당신 마음대로 쓰라고 준 통장 아니야.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막쓸 수가 있어? 막 쓰긴 뭘막 써. 잠깐 빌려준 거라니까. 아, 그리고 통장 관리 알아서 하라고 할땐 언제고. 이제 와서 도둑 취급이야, 뭐야. 아니, 그런 과장이 어딨어? 내 말은. 다른 집 남편들은 친정에 차한 대씩 뽑아주기도 한대더라. 꼴랑 2천만 원 가지고 남자가 쪼잔하게, 진짜. 빌려주든 몰이 대금을 받든 무조건 돈이 이 정도 움직이면 당연히 상의를 해야죠. 아니, 하여튼 수술비를 빨리 보냈어야지. 저 여성분이 기본적인 개념 탑재가 너무 안돼 있으니까. 여보! 아니, 대체 화낼 사람이 누군데? 아내의 이기적인 논리와 억지에 내가 잘못한 건가? 헷갈리기까지 하더군요. 아내의 이기심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해갔습니다. 뭐 필요한 거야? 오셨어요, 서방님? 왜 나와 있어? 고생했어. 힘들었지? 배안 고파? 내가 밥 차려놨어. 가자. 아, 봐. 엄마가 보내준 된장찌개로 끓였는데 완전 죽여줘. 몸도 힘든데 뭘 이런 것까지 하고 그래. 나만 힘든가? 자기도 우리 대박이랑 나 위해서 힘들게 일하잖아. 아 임신했구나. 그래서 내가 오늘은 기운 좀 내봤지. 빨리 먹어, 식겠다. 내가 오늘은 숟가락만 들어. 잘 먹을게. 맛있어? 맛있어. 많이 드세요, 서방님. 엄청난 거 부탁할 건가 봐. 그러니까요.